오케이, 무슨 말 시작합니다. 지금 차량은 타미야 TRF801X고요. 바디는 누드 바디로 가기로 했고요. 자, 엔진은 홍로 엔진, 그 다음에 매니폴드 머플러도 포스 계열 홍로 엔진. 홍로 포스는 같은 회사인 걸 아시죠? 자,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쇼크타워 붙어가지고 옵션으로 쫙 발랐는데요. 이 차값만 서버하고 모터 변속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얘는 엔진이 들어가니까요. 차값만 30만원짜리 제품이에요. 자, 그렇다면 뒤에서 지금 이 차량에 이거 세팅을 하고 있는데, 자, 복합적으로 지금 같이 동네 찍도록 할게요. 이렇게. 자, 서펜트 차량은 시동 잘 걸리고 있고요. 공회전 시켜놨고요. 자, 그 다음에 우리 파일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엔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들이기도 오래 걸리는 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할게요. 얘는 801입니다. 자, 시동 올 때는 자 옆에 들어놓고 얘는 옆에 들어놓고 부스터 꼬인 상태고, 자, 꼬인 상태에서요. 이거 땡깁니다, 이렇게. 자, 여기서 올라가도록 할게요. 간단한 영상이십니다. 간단한 영상이에요. 계속 올릴게요.